손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본인 관절 자체가 다안 좋아. 손 지금 너무 응. 힘든 일을 하니까 손이 안 척추, 좋아. 응. 척추서부터 무릎, 허리 한마디로 관절과 관절은 전부 다 달타로 다 갔고 안 좋다고 나와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면 내 몸 부서져라 이래서 내 새끼 먹여 살려야 되고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결혼을 해도 내 남편은 없다. 네? 내가 이별이든 사별이든 해야 되는 사주예요. 남편하고 헤어졌어요? 네. 언제 헤어졌어요? 2006년도 2006년도? 네. 아, 2005년 5년 6월에 지금 10년? 10년, 한 3, 4년? 10년, 3년 됐네. 왜 헤어졌어요? 사, 부도 부도라서? 네. 뭔 사업 하셨었는데? 아, 그래. 아, 그래. 아, 본인도 고생 많이 했었겠다. 이제 고생 고생대로 하고 부도는 부도대로 하고 이제 그래서 근데 어떨 때 보면은 내 팔자야 내 팔자야 하고 사실은 팔자야 점세가 밝은 점사 오늘 계속 밝혀놨는데 저 젊은 사주였던 것 같고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좀 무거운 사주야 근데 마음이 긍정적이라 예 제가 좋게 표현해 줄게 단순해 아세요 복잡하게 생각 못해요. 본인 사주가 왜 너무 현실을 복잡하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받아들이는 사주가 되면 못 살아 힘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성실한 것도 타고났고 예. 그 다음에 내가 내 몸 힘들게 내 정신 힘들게 살아가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밝게 노력할 수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지금 잘 살아오신 것 같아요. 복잡하게 사니까요 너무 힘들어서 어느 순간 포기를 해버렸어요. 아 맞아요 못 살아 그게 말 그래서 내려놓게 되는 사주 그래서 무당집에 오면 이런 말 많이 해요. 아예 그냥 스님 사주. 그냥 맨날 갖고 수영하고 내려놓고 살아야 될 사주. 에 내복이 그거밖에 안 되나 보지. 하고 인정해야 되는 사주들이 많이 오세요. 뭐 저도 뭐 그런 사주다 보니까 무당이 됐겠지. 그래서 고인도 이제 많이 내려놓고 살고 있고. 그래서 하지만 항상 나는 내 몸을 써서 일을 해야 돼. 지금 일을 하실 거고. 그제 지금 어디 일을 다니세요? 지금 식당. 야 알바. 주방 아니요 직원으로 있는데. 아 직원 알바 직원 너무 힘들어서 좀 이직을 할까 싶은데 그래도 지금은 내가 그래요 욕심을 낸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은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근데 이제는 건강에 욕심을 좀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해 그래서 이제 그냥 끝이 상하는 직업이라 예 네, 나중에 진짜 약값이 더 들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좀 덜 벌어도 돼 알았어요 왜냐면 본인이 다 떠나서 한 가지 복이 딱 하나 있어요. 부모 복이 없고요. 서방 복이 없고요. 그리고 나 스스로의 복이 없어. 그럼 나 스스로의 복도 없는데 뭔 복이 있고요. 그냥 딱 약하게 하나 있는 게 야, 자식 복이 있네. 그죠? 진짜 자식 복이 있어요. 이것마저 없으면 에, 힘들지. 나 스스로의 복은 내가 잘난 게 없다는 거야. 내 선택 또한 내가 잘 못했다는 거지. 근데 그 자식은 내 스스로가 뭐 내가 난 거지만 본인 복 중에 하나지만 그나마 미자겠다고 자식. 예, 말년에 자식도 있으면 엄마큼 살아요. 내 이 얘기를 왜 해주냐. 지금 본인이 이제는 뭐 여기 알바하고 저기 알바하고 내가 뭐 점자 말 안 해도 알겠죠. 뭐 떼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뭐 떼돈 벌 필요도 없잖아 이제는. 떼돈 벌다가 내가 죽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애들이 고만고만 컸을 거 아닙니까? 막내 몇 살이에요? 29 어이 뿡? 이제 완전 컸네 뭐예요 막내는? 보험회사 사고팀 그러니까 사건 되게 똑똑한 접수받아갖고 뭐 보험 처리해주는 그죠? 됐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고객들을 이렇게 응대하는 게 너무 힘들고 벅차서 이직을 했으면 하더라고요 여기가? 너무 멘탈이 오니까 생일이 몇 월 며칠이야? 8월 20여세 응? 딱디 8월 20여세 8월 20여세? 예, 음력 26 음력? 장부네 착해요 아니 착하기도 착한데 남자야 내가 장부야 맞죠? 얘 여자애잖아 김은규가 아니야 근데 장부야 그죠? 대박사건 얘가 제일 효자다 나중에 그리고 차라리 내가 장군에 했으면 차라리 장교가 됐거나 아니면 판사가 됐거나 알았어요?
벽관이 됐거나. 지금 보험도 뭐 보험에서 뭘 법을 그러니까 이제 거야? 암 걸리신 분들이나 그게 생보니까 암 걸리신 분들이 그 보험을 타게 되면 그래서 이제 접수를 해서 타주는 태워주는 그 처리반에 있는 부서. 아마 진짜 많은 일을 혼자서 다 해나갈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내가 보면 부하가 걸리긴 했어. 그래서 또 옮겨도 될 것 같아. 이직을 해도 후회가 없고 오히려 기회가 올 것이에요. 작년에 옮겼으면 더 좋았어.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딸한테. 집에 가서 너 작년에 한번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그때 옮기지. 아마 지금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내년에 그러니까 옮겨도 되고 내년에도 이동해도 돼요. 옮기고 나면 기회가 따라. 아직까지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삼재라고 해도 알았죠? 삼재도 살고 오래 나가잖아 이제. 그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딸은 지금 29이라 그랬지? 9수 지나고 서른 하나 딱 옮기고 나서 2년만 고생하면 예, 자리 딱 잡을 거야. 선생님 태몽이 새끼 호랑이였어요. 네? 새끼 호랑이. 아 새끼 호랑이? 아유 저는 용이었대요. 근데 무당됐어요. 여자인데도 호랑이를 꼽거든요. 그게 장부라고. 얘 사주가 장부야. 얘 장교 됐으면 좋았어요 사실. 뭐 법을 전공했거나 아니면 장교가 됐거나 진짜 군대 간다 소리 안 나왔으면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고 딸들이 다 괜찮은데 제가 받침을 못 해줘갖고. 아 그건 어쩔 수 없어. 본인 스스로도 못 챙기는데. 아이고 제가 조금 그리고 건강 챙기세요. 본인 관절 다 안 좋아 진짜. 손가락뿐만 아니라 응? 무릎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주방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게 손이 이제 조금 이게 안 하면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벗어요 그냥 마스크. 그래. 얼굴 한번 봅시다. 아이고 인상도 그냥 따봉이네. 예?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자식 복은 있다. 예. 오늘 내가 뭐 백날 지나온 얘기 해봐야 어두웠어 본인은. 힘들었고 솔직히 진짜 울며 겨자먹기로 살아왔어요. 예. 그거 뭐 얘기하면 뭐 할 거예요. 그죠? 애들 데리고 신랑은 말도 안 되고 솔직히 얘기해서 독불 장군인데 독불 장군 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차라리 그냥 성실하게 남에서 일해줬으면 예? 본인도 잘 따라오고 잘 살았을 텐데 오히려 문제를 더 일으킨 사람이 신랑이에요. 예? 하지만 그런 지난 얘기는 뒤집어 봐야 재미가 없어. 근데 고생 다 했어. 제가 뻔한 얘기 해줄게요. 본인 몸 생각해서 이제 그만 벌어. 그냥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벌어. 나가는 게 한 달에 얼마 나갑니까? 그냥 꼭 나가는 게. 제가 완전히 애기 아빠가 사업해서 완전히 진짜 다 밑바닥까지 가갖고 애 셋을 제가 키웠어요. 그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어쨌든 그래도 은행 융자를 끼고 샀지만 집이 나가는 게 있으니까 그 융자 하고 또 제가 뭐 이렇게 조금 소소하게 옛날에 했던 거 나가는 게 있고 그 나가는 것만 얼마야? 나 그냥 그래서 한 달에 제가 못해도 200원 벌어야 제가 이게 낼 거 내고 내가 또 그래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한 달에 보니까. 200원 벌어야 아쉬운 소리는 안 한다고 했잖아. 예, 예.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건 아쉬운 소리는 떠나서 이자랑 이자가 얼마냐고 원금이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달이 돈백은 나가야죠. 예, 그럼 100만 원만 벌어 그럼. 근데 그러면 제가 하다못해 친구 만나서 커피라도 마실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그거 딱 내고 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예. 올해 내가 내 몸을 더 혹사시키면은 쉬지 않으면 후년에는 내년도 아니고 후년이에요. 내년이 아니라 후년에는 크게 누워. 크게 누운다는 것은 뭐냐? 병원에 눕기만 할까? 아니 못해 일을. 거기 다 내 건강수가 다 달려 있고요. 내가 움직이면 내 건강을 혹독시키는 그 쉬는 것과 움직이는 일하는 건 틀려요. 움직이는 거는 그죠? 하다 보면 사고서도 따라. 그래서 나는 웬만해서 직장은 조금 쉬었으면 하는 거죠. 내 후년 수급부터가 되게 안 좋아. 지금 현재 다니는 데를 너무 힘들어서 이달 15일까지만 하려고 그러고 있는 찰나에 딴 데서 지금 사람을 구하는데 그 길을 추천한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추천해갖고 제 연락처랑 전화번호랑 그러니까 이제 인사과에 전달을 한것 같아요. 거기서 연락이 와갖고 만약에 거기가 되면
지금보다는 좋은 것 같은데 그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뭐 안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골프장. 아니 안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골프장이 됐든 골프장이 골프장 됐든 그 축구장이 고객들이 됐든. 쉬어가는 뭐 그런 쭉 편하다는 거잖아. 예, 예. 그래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좀 편한 하여튼 제가 100만 돈 벌지만 소리는 안 했지만 최대한 본인이 진짜로 몸을 사려서 그리고 나는 그래요. 자식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은 게 부모잖아. 예, 그건 맞아요. 자식은 부모한테 손 벌리고 살아왔는데 제가 더 주고 싶죠. 예, 그죠? 근데 티도 안 나요. 조금씩만 발라해. 예? 내가 가지면 자식 보이라고 했잖아. 예, 예. 애들이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 본인이 안 받는 거지. 나는 그래. 그거 조금씩 준다고 해서 걔들 잘못되지 않고 힘들지 않아. 근데 그렇게 조금씩 줘서 엄마가 건강하면 걔들도 행복한 거야. 이게 꼭 점을 떠나서 사람이 생각의 차이예요. 예? 걔들한테는 그거 어디 가서 외식 한 끼야. 그렇지 않아요? 기분에서 먹는 외식이 한 끼야. 워낙에 제가 못해줘서. 아, 그러니까. 받는 게 미안해. 그래서 나중에 본인 몸 아파가지고 애들한테 기댈 거야. 왜 그거 생각은 못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이가 먹으면 싫어가 아니야. 아직 젊은 나이야. 이 나이면 그죠? 네. 근데 후년 건강수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부터 몸을 챙기지 않으면 후년은 내가 뭐 전쟁이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후년 내가 보장이 안 된다는 거지. 본인 건강이. 건강이 좀 다 잃어요. 그렇죠. 내가 아프면 자식들이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100만 원만 벌어 했던 이유는 100만 원만 벌려고 생각하면 또 가벼워져. 그죠? 그 정도는 나한테 또 운동이야. 그죠? 그렇죠. 그 정도 운동하면서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엄마 욕 안 해요. 맞아요. 아세요? 좀 해. 내가 점을 보다가 내 과거는 얘기 안 한다 했잖아. 과거가 안 보이고 보여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필요가 없어요. 다 힘든 얘기밖에 없어. 그냥 악착같이 산 거밖에 더 있어요. 이해 안 물고. 지나갔으니까. 예. 근데 앞으로는 그 덕을 받으려면 아이들도 엄마의 덕을 보려면 엄마가 안 아파야 돼. 그게 후년에 깔려 있다고. 그럼 지금서부터 조금 쉬엄쉬엄 가지 않으면 후년의 건강은 내가 보장을 못하는 점사가 낫기 때문에 아셨죠? 왜냐면 내가 너무 힘들게 일하면은 쓰러질 수도 있어요. 쓰러졌는데 그냥 쓰러져서 아야 하고 무릎만 까지면 좋은데 쓰러지다가 재수없는 소리를 한번 해줄게. 무서운 소리겠죠. 오드바이 칠 수도 있어. 그건 사고수도 이어지는 거잖아. 아까 내가 사고수도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 그죠? 갑자기 내가 어지러워서 앞을 못 볼 수도 있잖아. 갑자기 그런 사이에 누굴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 사람이 사고 항상 몰라요.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이라고. 그죠? 그래서 이 아이면 건강을 챙기고 몸을 하고 아이들한테 조금씩 손 벌려. 세 명한테 벌려. 어? 조금 조금씩만. 애들 다 해줘. 좋은 자식 두고 잘난 자식 뒀는데, 예?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잘난 엄마는 아니야. 하지만 감사한 엄마지. 그죠? 그러면 앞으로도 쭉 고맙고 이쁜 엄마 애들한테 속세기진 엄마 안 달려면은 지금 더 하다가는 건강에 갈 것 같아요. 알았죠? 허리? 지금 손이라고 했죠? 예. 나중에 이제 허리야. 하와. 그러면 내 몸 못 움직여. 아까 뭐 누구 살 빼라고 아까 했잖아. 예, 예. 뭐 누구 오신 분 반대도 하셨다며. 근데 하여튼 뭐 이 얘기는 지우라고 할게요. 근데 다 떠나서 본인도 비슷해. 살이 찐 건 아니지만 본인 날씬해요. 근데 예, 지금 관리 안 하면은 예, 허리가 나가거나 다리가 나가거나 할 수 있어. 허리가 좀 안 좋긴 해요. 가끔 이렇게 허리로 뭐 일하는 것도 없는데 조금 이렇게 뭐 좀 이상하다 싶은 거 한 두 번 느꼈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아까 누구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저한테. 예, 예. 그것도 똑같은 마음으로 얘기해 준 거예요. 왜? 전쟁이가 보는 각도가 있잖아. 예, 여기서 조금만 더 하고 왔다 갔다 그래 하면 저기 나가면 저 사람 못 움직이겠구나. 그래서 내 건강을 관리하면서 쉬엄쉬엄 노력하세요. 제가 지금 소개해준 데가 됐으면 거기는 이렇게 몸으로 막 이렇게 막 힘들게 하질 않는 데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괜찮고. 그러니까 쉬엄쉬엄 하시라고. 될 것 같다고. 될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하죠. 지금 욕심내지 마시고. 네. 맞죠? 후년에는 어쨌든 건강수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 내가 내 하반을 못 쓸 수가 있어. 내가 말을 그냥 편하게 해준 거예요. 무서운 얘기지만. 말씀대로 이제 해야죠. 관리 잘 하면서 쉴 수 있으면 쉬고 뭔가 좀 허리가 신호가 먼저 오면은 병원부터 가가지고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알았죠? 항상 한국 사람들 미련한 게 옛날에 그렇잖아요. 맞아요. 아파 죽겠는데도 꼭 참고 하다가
그 병을 만들잖아요. 지금 딱 그 시기야. 우리 친구 하나가 지금 안 좋아갖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갔거든요. 그래. 남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 점자로. 아차 싶어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멀쩡은 하지만 간도 안 좋습니다 본인.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죠? 꼭 술을 먹어서 가냐는 것은 아니에요. 예, 또 그 피곤이 해독이 안 돼 본인은. 아세요? 그래서 간에 좋은 것도 좀 많이 드시래. 알았죠? 신장은 지금 간이 안 좋고 허리 나가요. 나가면 다리 못 쓴다. 내가 무슨 얘기 하려는 거니까 몸살이세요 진짜로. 애들한테 이제는 좀 벌리고 살아. 그리고 둘째가 32인데 내년 10월에 결혼을 했으면 해요. 근데 저더러 지금 엄마 나를 32? 32 말띠? 말띠. 근데 그 날짜를 엄마 좀 아시는 데 있으면 좀 잡아왔으면 그 10월 달에 하는데 며칠 날이 좋을지. 10월에? 네, 내년 22년. 네, 그건 봐줄게요. 10월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누군가 이사 날을 물어봤는데 제가 전화하라고 했거든. 날짜 가르쳐준다고. 10월이 확실하죠? 예, 달은 정해졌는데. 얘가 몇월 며칠생인데? 얘가 음력 4월 15일생 말띠? 예. 90년? 90년 4월 15일생? 예. 10월달? 10월 몇째 주에 할 건데요? 10월달에 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10월달에 할 건데 대략 모르고 날짜가 어느 그래. 날짜가 좋은지 엄마가 좀 잡아왔으면. 일요일로 치면 30일을 좋고요. 예. 아니야, 아니야. 30일은 아니구나. 30. 토요일, 토요일. 예.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얘가 회사 조금 이렇게 큰 회사는 아니고 네. 작은 회사도 아니고 좀 중소기업보다는 조금 큰 회사에 경영지원과에 있다 보니 초하고 말에 직원들 급여를 챙겨주는 관리를 해요. 제가 예. 배려를 해드릴 테니까 예, 예, 예. 제 전화번호 하나 알아가셔가지고 네, 네, 네. 뭐지? 저한테 그 따님한테 전화를 하라고 하세요. 네, 다른 거는 몰라도 네. 날짜 하나 찍어준다고. 초하고 말은 약간 좀 피해갔으면 하더라고요. 급여 날짜들 이제 그 파견 보낸 직원들의 급여 날짜를 챙겨줘야 되니까 초하고 말은 바쁘더라고요. 그러면 찍어줄게 그냥 지금. 네, 어차피 네. 토요일이니까. 네, 네, 네. 17일, 18일. 17, 18. 응. 두 개 외울 수 있죠? 예, 딱 이때 하면 되겠네. 예, 초도 아니고 말도 중간이네. 아니니까. 응. 17, 18이고요. 예. 24일은 안 돼. 예. 알았죠? 24일도 토요일이야. 예, 예. 외울 수 있죠? 하게 되면 17, 18일 토요일 날 할 거니까. 응, 17일 그럼. 17일. 22년, 내후년 17일로 가면 되는 거죠. 좋아요. 17일 날 하거나 10일 날 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하세요. 토요일이에요. 10하고 17. 내년에 2020. 아 내년이야? 예. 올해 아니고 내년에. 지금 전화하라고 하세요. 알았죠? 저한테 전화 꼭 하세요. 10월. 내가 가르쳐줄게. 예예. 알았죠? 난 또 올해라고. 아니 내년에. 올해는 마스크들을 쓰고 있으니까 마스크 벗으면 자기는 너무 시간이 있으니까 한 1년 남았으니까 전화하라고 해. 근데 이제 지금 요즘에 그게 코로나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분들이 코로나가 약간 풀어지면서 결혼을 이제 막 서둘러서 해갖고 애식장 찾기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친구 아들이 12월 달에 결혼을 하려고 해갖고 애식장을 잡으러 갔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더래요. 그래갖고 제가 정보를 들었는데 이제 우리는 좀 빨리 날짜를 확실하게 잡아서 미리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래갖고 여쭤보라 그래갖고. 알았어요. 전화하세요. 예, 진짜 전화하세요. 그 제가 전화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예, 예. 그러면은 문자 내기라고 하세요. 아니면 한번 둘이 선생님 찾아와. 아 오세요. 괜찮아요. 그 결혼할 사람하고. 네 예, 좋아요. 그래서 와서 그, 보고 가면. 예 그날 제가 그 예, 무료로 가줄게. 둘이 와서 보고 가는 게 오히려 나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알았죠?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해 놓으세요. 예, 예, 그렇게요. 예. 아, 내년이라고 하니까. 예, 예, 예. 알겠어요. 뭐 됐죠? 그래서, 아무튼 그럼 저는 그냥 건강만 조심하면은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은 없어? 없어요. 지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한 번도 없었다고? 애기 아빠랑 본, 헤어지고 본인 나서, 사주는 얘기해요. 괜찮아. 애기 아빠랑 헤어지고 나서 한 10년? 근데 내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 제가 뭐 가정이 없는 사람 만나기도 힘들지. 그래갖고 헤어진 지 한 2015년부터 안 만났으니까 그때서부터 지금 계속 혼자다? 네. 왜냐면 본인 같은 게 사주는 내가 이런 얘기는 편하게 해줄게요. 예. 내가 건강을 지금 중심으로 봐줬잖아. 예, 예. 후년에 진짜 본인 내가 무서운 얘기지만 함부로 한 건 아닙니다. 예, 예. 못 고를 수도 있어. 이야기 들었어요. 사실은 동네에 이렇게 좀 이렇게 가깝게 밥도 같이 먹고 커피도 같이 먹고 하는 보살 언니가 있어요. 근데 내가 또 막 맹신하는 게 아니고 친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건 그것까지는 싫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내후년에 안 좋을 수 있으니 그거 조심하라고. 못 고를 수 있다고. 두 다리를 못 쓸 수가 있다고요. 이런 점사가 흔하지가 않아요. 저 웬만해서 저는 그냥 저 심한 거 같다 그러면 겁 드실까봐 돌려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 저는 직설적으로 해주는 게 좋아. 그래서 그냥 그분은 직설적일 수밖에 없어. 명백하니까. 근데 지금 피해갈 수는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병원 잘 다니시고 조심하시고 알았죠?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건강을 잘 돌보고 못 그럴 수 있어. 근데 하나 내가 조심스럽게 또 하나 그냥 얘기해 주는 것은 예, 사주의 양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남자를 좀 만나는 것도 좋아. 근데 없어요. 좋은 사람이 없어요. 좋은 사람,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런 건 없이 그냥 편한 사람. 근데 없더라고요. 다녀봐. 내가 보기에는 점 쳐줄게. 보너스다. 없어요. 보너스다. 왜냐, 비쳤기 때문이야. 그래서 물어본 거야. 내년 10월에 딸이 결혼한다 그랬나? 예, 예. 내년 10월이요? 예. 예. 빠르면 올 10월이다. 올 10월에 예. 예. 그냥 재미 즐거운 거죠. 즐거운 벗이 생길 것 같습니다. 딸은 내년 10월에 본인은 올해 10월에 벗이 생길 수 있어. 차라리 나는 근데 괜찮은 벗이니까 만나면 즐거운 벗으로 만나세요. 괜찮을까요? 만나도? 무서울 것 같아. 이제 사람이 무서워요. 만나봐요. 사람이 왜 무서우니까 사람이 사람 무서워. 앞전에 그 한 10년 만난 사람이 워낙에 괜찮았던 사람이라 사실은 이렇게 누가 이렇게 소개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이런 사람 있어 하고 하면 그 사람처럼 괜찮을까?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이제 뭘 비교하고 뭘 괜찮아. 나한테 동 갖다 준 사내 없고 팔자에. 예, 예. 알았어요? 뭐 나한테 뭐 내 애도 이게 뭐 해줄 파 없어요? 그냥 같이 양기를 채워가고 서로 음기를 또 나눠가면서 그냥 웃어갈 수 있는 짝은 있어. 오래. 예, 뭐 또 혼자 거기서 더 바라면 없는 거야. 혼자 있다 보니까 없는 게 편하더라고. 아니 뭐 그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왜냐면 제가 건강을 중점으로 갖다 그랬잖아. 예, 그래서 있으면 좋아. 알았죠? 양한 기운 옆에 바로 옆에 붙있었으면 좋겠어. 친구라도. 근데 올 10월에 비치니 올 10월에 한번 예, 비치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알았지? 비쳤다고. 알았죠? 좋은 사람 혹시 나타나면 이 사람 만나도 될지 안 될지 여쭤보러 올게요. 그래요. 정말. 하여튼 건강 잘 돌보시고 막내딸 직장 옮기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예, 그냥 망설이지 말고 옮기라고 하세요. 지금 몸이 부서진다. 혼자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가끔 갔다가 진짜 의논할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긴 해요. 뭐 남자? 아무나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남자를 떠나서 그게 진짜 끝난 지가 조금 전인데 또 꾸네. 아니 봐봐 바라잖아. 아니 남자가 아니고 버 동생이 됐든 그래. 언니가 됐든 내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가끔 아 무언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가끔 생겨 시원해. 알았죠? 나한테 부담을 주지도 않을 편할 벗이 생길 거니 제가 꼭 10월 끝나고 10월이 아니고 11월 수도 있어. 그래도 올해 안에는 생겨. 알았죠? 올해 12월 안에는 생겨. 그러면 괜찮은 사내니 또 괜히 차지 마시고 괜찮은 사내라고 얘기했으니까 무엇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만남도 가지면서 건강을 서로 돌봐주고 서로 건강 챙겨주면서 사세요. 후년이 건강이 정말 안 좋아. 아까 제일 먼저 들어올 때 앉을 때 본 게 아, 저 사람 후년에 수족이다. 이제 점사였어. 알아듣지 지금? 정형외과 다니면서 관리를 해야겠네. 아셨죠? 아직 젊은 나이야 이 나이면. 아, 제 옛날이나 노인네지. 고정으로 가는 정형외과가 있어요. 그죠? 가서 찍어보고 조금 해야 되겠네. 꼭 해. 알았죠? 알겠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아, 건강하세요. 아유, 잘. 네. 오래 살 거예요. 저는. 아유. 딸 셋도 보내야 되고. 오래 살. 그래, 오래 살아야지. 오래 살아야 돼요. 딸, 아니 둘이나 있는데 둘 다 보내야지. 파이팅 하세요. 예, 다 봤어요.